자, 오늘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카리나 도마 극쟁이로 한번 긁어주세요. 아니, 비닐 극쟁이죠. 자,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자 지느러미 잘라주시고요. 자, 머리 탁 치시고 머리 잡고 확 뜯어주세요. 정말 쉽습니다. 자, 알 부위에 알 막 앞쪽에 다 잘라주시고 자, 척추에 있는 핏기 이렇게 밀어서 제거해주시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자, 반복자고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시죠. 자, 한번 긁어주시고 꼬리 치고 지느러미 자르고 이렇게 말이죠. 지느러미 자르고 자, 요쪽도 잘라주시고요. 탁, 머리 탁. 자, 막 잘라주시고요. 자, 척추에 있는 피막 제거하시면 가자미는 끝납니다. 정말 쉽네요. 이렇게 해서 진열하시면 돼요. 소금 좀 치셔도 되고요. 끝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은 이면수입니다. 이면수도 정말 쉬워요. 자, 지느러미는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자, 칼로도 상관없는데 가위가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이제 머리 자르고 자, 배 갈라서 내장 떼주시고 자, 대부분 손은 똑같습니다. 머리 자르고 배 가르고 내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피막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잘 빠져요. 물 틀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 틀어서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세요. 깔끔해졌죠? 도마 물기 한번 긁어주고요. 자, 이제 연어 구이용 만들 거예요. 칼로 자, 칼 평면 유지해 주시고요. 척추를 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 쪽에서 칼을 돌려서 척추 라인 쪽으로 과감하게 올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베어지지 않은 곳 마무리해 주시고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면수 구이용 끝이에요. 꼬리 탁 잘라 주시고요. 자, 반복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이렇게 잘리지 않은 곳 마무리해 주시고 이렇게 탁. 네, 좋습니다. 갈비뼈 아, 제거해 주시고요. 갈비뼈 제거하실 때는 항상 살을 눌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금 치고 그러면 이제 이면수도 끝났네요. 정말 쉽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반구동화 만들어 볼까요? 자반구동화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자, 아가미 쑥 이렇게 쑥 넣어서 아가미 쑥 넣으시면 쏙 빠집니다. 아가미 자, 아가미 제거해 주시고요. 자, 오롯이 칼로 자, 이면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뱃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칼 평면 유지해 주시고요. 과감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안 잘린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반복입니다. 여기도 한번 잘라주시고 칼 돌려서 쑥 이렇게 말이죠. 자, 항상 칼질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배 안쪽에 자, 내장 찌꺼기들 많죠.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자, 피
수납들은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골고루 닦아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제거가 잘 안되면 자 고등어 구웠을 때 비린맛이 많이 납니다. 깨끗하게 자 자반 고등어 닦아주시고 불순물 자 장갑으로 잘 제거해 주시고요. 자 반복입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내장 다 빼주시고 안 잘린 부분 다듬어 주시고 손가락으로 자 여기 핏기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닦여서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여기다 안에다가 소금을 뿌려주시면 돼요. 투하 자신이 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소금이 들어가야 자반 고등어죠. 나머지 아가미 속에 머리 넣어주시면 자반 고등어도 끝납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좋은 하나 되세요.